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상 유튜버 이승인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고 화장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뭐 메이크업 튜토리얼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제가 곧 있으면은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토너로 얼굴 닦았고 크림까지 발라줬습니다. 크림 좀만 더 발라줄게요. 언니 피곤해요. 다크서클 내려왔네. 전 원래 다크서클이 기본 장착인데 화장을 하면은 또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저 화장한 거 보면은 언니 오늘 되게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 좋으신가요?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또. 화장하는 모습 보고 배우는 중. 저한테서 메이크업을 배우시면 안 되죠. 더 잘하시는 뷰티 유튜버 분들한테 배우셔야죠. 이거 유튜브에 올라와요? 올라가려고 지금 촬영을 해보는데 잘 모르겠네. 립밤도 EOS과 발라줄게요. 이거 단맛 나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우리 동동이가 깍깍 씹어가지고 이빨 자국 나있어요. 보여요? 캐스키 캔메이크 컨실러 과감하게 싹싹 그어줍니다. 손톱은 그냥 제가 셀프로 한 젤네일이에요. 이거는 서러스 퍼펙팅 쿠션 21호예요. 21호인데도 좀 어두워. 신기하죠? 엄마가 쓰시다가 너무 어둡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바르는 동안 집중을 해서 채팅창을 잘 못 읽어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언니 여기 미국이에요? 새벽에 언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새벽이에요? 얼른 자야지. 내일 생활을 해야지.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전 키가 159입니다. 작아요. 승희님 근데 왜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 못쓰게 해놓으셨는지 궁금해요. 제 채널에 가보시면은 중복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질문과 답변이라는 영상을 제작을 해뒀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젤램프 뭐 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거 써요. 집에 있던데요 젤램프가? 엄마는 쓰실지 모르시면서 엄마가 궁금해서 사놓으셨었나봐요. 브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 게 아니어서. 아니 미국이에요? 그럴리가요. 다크서클 커버할 때 집중하느라고 제가 채팅창을 잘 못 읽는 거 죄송합니다. 곧 면접 봐요. 어떡하죠?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요. 면접관도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랑 같이 대화한다 생각하세요. 눈썹이 너무 없으니까 눈썹부터 그릴게요. 면접 화이팅! 아콘이라는 색이에요. 눈썹을 대충 그리고 이거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사용하는 스킬이길래 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쉐딩 넣는 거. 섀도우, 음영 섀도우인데 아, 저 맨날 손으로 바르다가 너무 얼굴에 그래도 화장이 막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브러쉬 좀 몇 개 샀어요. 아까 전에 결제해야 돼 이제. 구매해놓고 결제해야 돼. 쿠팡 글로벌에서 엘프 거랑 리얼 테크닉 거랑 그런 데서 좀 사봤어요. 또 이제 브러쉬를 좀 사서 퀄리티 있게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언니는 눈썹 문신할 생각 없으신가요? 눈썹 문신은 그냥 그닥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아 봐봐 이런데 하는데 맨날 손가락으로 하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디테일 있게 잘 발라진 것 같은데? 파워 집중 미안해요. 동영상 찍을 때 어떻게 해야 좁쌀 여드름 그런 게 안 보이죠? 좁쌀 여드름? 좁쌀 여드름은 모르겠고 저는 여기 비립종, 한관종 그런 게 되게 심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삽니다. 누가 얼마나 제 얼굴 그렇게 가까이서 들이다보겠어요. 일상생활 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거울부터도 너무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이 정도로 봐요. 이 정도로 봐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살아요. 옷 이뻐요. 어디 거예요? 친구가 줬어요. 예쁘죠? 야 이거 이쁘다 그랬더니 나 그거 안 입는다 하면서 입으라고 주더라고요. 약간 빳빳한 소재예요. 언니 선탠 했어요? 화면상으로 좀 어두워 보여요. 아니요.
원래 얻어. 다이어트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건 다이어트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 해본 적이 없는데 영원히 뚱땡이로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살이 찌고 있는데. 네. 아니 머리 검정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아니요. 피부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봐봐요. 캠으로는 캠 화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로 계속 찍고 있거든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걸로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렌즈 얼마짜리 껴요? 렌즈 못 낍니다. 아이라인 문신하는데 얼마나 아픈가요? 참을 만큼 아픕니다. 젊은 분들은 예뻐지려고 잘 참습니다. 어디까지 메이크업했니? 까먹었잖아요. 아이라인 그릴게요. 말이 너무 없는 거 죄송합니다. 수능 끝나고 돌아왔어요. 수능 보느라 수고했어요. 기초적인 네일 정보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저 이때까지 손톱에 병이 있어가지고 네일 아트 같은 거 전혀 못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다 나았어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손톱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톱을 항상 그렇게 관리하는 애는 아니에요.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 닮았어요. 원피스에 되게 희한하게 생긴 애들 많잖아요. 제 영상 한 번이라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라인 문신이 저한테 있어서 메이크업하고 고데기로 머리도 해주세요. 여기 고데기가 없어요. 서울 집에 일이 있어서 잠깐 올라온 거여가지고. 내 표정 진짜 너무 웃길 것 같아 지금. 빨리 브러쉬를 사든가 해야 돼. 이게 뭐야. 빤딱빤딱? 빤딱빤딱 별로 표가 안 나네? 풀컷 고데기 안 하면 많이 이상한가요? 오히려 짧은 머리가 더 스타일링을 잘해줘, 꼼꼼하게 잘 신경써 해줘야 되기는 해요. 손톱에 무슨 병이 있어요? 그, 한포진이라는 병이랑 조갑박리증이라는 병이 합쳐졌었어요. 쉐딩 거의 다 썼어. 새로 사야 되는데. 토클포스쿨 매장 찾기가 좀 힘들어. 단발로 잘랐어요. 예쁘게 잘랐나요? 한포진 저도 있어요. 진짜 그거 속상하죠. 중단발인데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똑단발로 자를까 생각 중인데 어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두려고요. 로드샵 저렴이 쉐이딩 추천해주세요. 전 쉐이딩 써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옷에 메이크업 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맞춰봐. 블러셔.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랑 같이 있는 거예요. 블러셔 부분만 살살살 해서 하이라이터 부분만 또 싹 해서 확실히 채팅창 읽으면서 메이크업하는 게 고통이 아니구나. 집중을 못하겠어요. 어느 것 하나요. 채팅인데도 집중을 못하겠고 메이크업 하는데도 집중을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니까 오늘 화장을 초년같이 했지? 아니 화관 만드시는 거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만드는 영상 또 올려주세요. 요즘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미싱하는 거라던가. 고등학생 때 화장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메이크업은 배우신 적 없습니다. 배우신 적? 배운 적 없습니다. 사실 메이크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다예요 이게. 자!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채팅창 읽으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 진짜 힘드네요. 보통 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뷰티 BJ분들 대단해요. 존경해요.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와주신 분들이랑 같이 수다 떨고 또 외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영상 촬영 마치기요. 23분 동안 메이크업 했네요.